자, 구드롱 선수의 이번 4세트 초구 공격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당국 선수와 구드롱 선수와의 맞대결. 정당국 선수가 2세트를 하나 따낸 전적이 있고요. 자, 구드롱 선수가 1, 3세트를 가져가면서 2대 1. 자, 구드롱의 초구. 자, 힘은 충분하죠. 진행도 좋아 보여요. 그러나 약간 빠졌어요. 자, 오히려 힘이 강했던 부분이 원투 쿠션에서 꺾임을 좀 심하게 만든 것 같네요. 네. 자, 구드롱 선수의 앞서 있었던 두 번째 세트 공격과 비교했을 때는 진행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자, 살짝 벗어나는 진행이었어요. 자, 1세트와 2세트는 정남국 선수와 구드롱 선수가 초구를 하나씩 풀어냈는데, 3세트와 4세트 들어서 초구를 모두 놓쳤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죠. 자, 두껍게 밀었어요. 밀었어요. 키스 지나가고, 그러나 회전이. 더 펼쳐지질 못합니다. 네. 자, 하지만 굉장한 과감한 그런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건 다음의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장면입니다. 2시 쪽 당점을 이용한 네. 강한 밀어치기였어요. 자, 대회전. 너무 얇게 맞은 걸 알았죠. 자, 자, 하지만 코너에서 자, 올라오는 힘이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자, 아, 맞진 바로 않네요. 앞에서 멈춰서 말았습니다. 역방향 진입으로 지금 코너에서 올라왔거든요. 구드롱 선수는 직접 맞추려던 시도였죠. 네. 운이 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두 점짜리를 남겨놓고 들어갔어요. 자, 좋은 기회예요. 길게 돌립니다. 너무 긴 거는 아, 아니네요. 들어봤어요? 아. 네. 자, 이번엔 또 장남국 선수의 차례인가요? 자, 적당히 힘을 조금 과하지 않게 해준 부분이 다행히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일단 두 점짜리 넣고 바깥 돌리기. 얇게 컨트롤. 직접 내립니다. 네, 연속 득점. 이런 빗겨치기 형태에서는 쿠션이 가까울 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연속 득점. 예민한 두께였죠. 세워치기로. 그러나 짧은 진입. 회전은 충분히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얇은 두께를 노렸던 거예요. 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자, 쓰리뱅크 갑니다. 자, 코너를 돌아서, 아, 정면으로 치고 밀렸어요. 자, 지금은 흰 공을 노린 게 아니라 빨간 공을 노렸던 거네요. 빨간 공을 빗겨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공격을 노렸습니다. 자, 이 의도는 흰 공을 노려도 득점 확률이 있었지만 빨간 공을 노린 부분은 다음 공 배치의 수월함을 네.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였어요. 아, 쿠드롱 선수가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세퍼 쿠션 진입 놓치지 않습니다. 자, 편안하게 득점은 만들었는데 너무 득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란 공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붙어있진 않죠. 네. 사이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자, 설마 투뱅크 같은데요? 투뱅크예요. 네. 자, 퍼지는 각이 아, 정확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네. 아, 두 이닝 연속 뱅크샷 하나씩 성공. 자, 어떻게 걸렸을 때 내공의 속도에 따라서 꺾이는 분리각을 정확하게 파악한 장면이죠. 조금만 강하게 되면은 꺾임 때문에 분리각이 커지게 되는. 자,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깥 돌리기 길게. 자, 길게 돌아서 득점. 자, 이번 4세트 장남국 선수가 우선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놨습니다. 네. 아, 이거 모르겠어요. 드롱 선수 제로. 자, 옆 돌리기. 그렇죠. 키스의 위험은 없어요. 두껍게 눌러놨기 때문이죠. 자, 득점. 자, 또 한 번이 난관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있었던 고비에서는 투뱅크로 멋지게 한번 네. 아, 지나갔죠. 자, 되돌리기 쓰리뱅크 같아요. 들어갔어요? 아, 그러나 들어간 공간으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자, 얇게 살짝 걸려만 준다면 사실 좋은 공격이었는데 네. 아쉬운 표정이죠. 자, 두 점짜리 시도. 사이를 들어갔다가 다시 관통했습니다. 좁은 각. 자, 나오는 각도 충분하죠? 맞았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쿠드롱. 자, 요번 거 정말 위태위태했죠? 그렇죠. 자, 확률을 키우기 위한 바깥 돌리기 공격. 자, 마지막에 조금 네. 위험했어요. 이번에도 공타로 넘겼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뻔했어요. 자, 이번 비껴치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껴치기 짧게 내려옵니다.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게 진입. 1점에 그치는 쿠드롱. 자,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줄 수 없었거든요. 두꺼운 두께에서 밀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밀림이 살짝 덜 일어나면서 짧게 나온 현상이에요. 자, 타임아웃. 자, 고민이 되는 배치입니다. 자, 타임아웃도 시간을 많이 소진하고 있어요. 걸었어요. 걸려서 나 들어왔습니다. 자, 정확한 각으로 진입. 두 점짜리. 자, 지금 이 득점은 장남구 선수에게는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네. 그런 득점이고 쿠드롱 선수에게는 그렇죠. 조금은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절반 두께 아주 잘 풀어냈습니다. 진국이네요, 장남구. 아, 진짜 진국이네요. 네. 자, 그동안 오랫동안 삶았거든요. 네. 자, 오래 기다렸어요. 자, 횡단으로. 자, 가볍게 내려오나요? 자, 늘어집니다. 늘어지면서 득점 갑니다. 아,
승부치기를 불러내고자 하는 장남국 선수의 의지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네, 지금 장남국 선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오로지 테이블 위에 테이블과 그리고 공 세 개만 보일 뿐이에요. 자, 남은 점수는 더 없죠. 자, 꺾어놓고 가는 바깥 돌리기죠. 너무 두꺼웠어요. 네, 자, 일단 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는 있지만 절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쿠드롱 선수이기 때문이죠. 자, 강하게. 자, 득점 들어갑니다. 자, 들어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쿠드롱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자, 우선 원뱅크로 네. 벗어나려 합니다. 쭉 내립니다. 너무... 길어요. 돌아가갑니다. 자, 일목적구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네.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쿠션에서 많이 뱉어서 나오게 되죠. 네, 지금보다는 약간 두껍게 밀고 들어갔더라면은 완벽한 네.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두 점짜리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1점에 그쳤고요. 11대 2. 몇개 터치해서 옆 돌리기. 돌아나가죠. 자, 지금 분명한 판단은 내공이 너무 빠르거나 얇게 가면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꺼운 두께와 밀림 그리고 회전에 의해서 진행을 시켰던 방법인데 네. 오히려 그 판단이 약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돌아나갔어요. 11대 2에서 다시 쿠드롱. 자, 흰 공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자, 아까 돌리기 득점으로 연결.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쿠드롱 선수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거죠. 빠른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아까 돌리기 득점. 2점. 자, 벽에 붙으면 어려워져요. 자, 연속 득점 오랜만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살짝 당겨 놓습니다. 네. 안으로. 안으로 돌아서 잘 진입이 됐습니다. 자, 3연속 득점. 2번 안으로 돌리기는 당점에 조금 비밀이 들어있죠. 하단 당점을 이용하지만 맥시멈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맥시멈 회전을 이용하게 되면 옆으로 퍼져서 길어지거든요. 자, 7시 반 방향에 한 1.5에서 2팁 정도로 해결했어요. 네. 자, 3연속 득점. 건너뛰기로 가나요? 옆돌리기. 자, 대회전. 키스를 피하는 그 두께가 정확합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 득점 들어갑니다. 저 흰 공의 움직임을 사실 읽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자, 대회전 짧게 내려면서 득점. 쭉 밀어놔야죠. 내려옵니다. 너무 자, 그러나 코너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4득점.
회전을 다 주지 않고 살짝 회전을 줄여준 부분이 살짝 길게 나간 것 같아요. 네. 자, 11대 6. 아직 쿠드롱 선수는 갈 길이 좀 바쁘고요. 자, 장남국 선수가 11점에서 한번 공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안으로 갑니다. 얇았어요. 그런데 안으로 세고 말았어요. 11대요. 두 이닝 연속 공타, 장남국 선수. 노란구 왼쪽을 강한 샷을 이용한 안으로 짧게도 있었지만 무언가가 장남국 선수를 오른쪽으로 치게 만든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안으로 대회전. 자, 키스가 났어요. 아, 갈길 바쁜 구드렁 선수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금의 이 결과는 두께가 살짝 얇았기 때문이죠. 구동 선수의 갈 길에 방패막이 세워져 있어요. 11대 6. 그런데 그 다음이 네. 장남국 선수한테는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자, 택했네요. 길게 세웠어요. 안으로 세워서 한번더 맞고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공격인데 완벽한 컨트롤로 네. 두께 컨트롤이죠. 자, 세워치기. 올라오는 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득점으로 연결. 자, 이제 남은 점수는 석점. 점점 몰리고 있는 구드롱. 자, 안으로 길게 돌렸는데요. 너무 얇았죠. 자, 자,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장남국 선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이번 세트를 내어주게 되면 승부치기는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배치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께를 놓치는 장남국 선수. 자, 작전 변경을 한 거죠. 자, 6점 차. 과연 쿠드롱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될지요? 빠졌어요. 키스를 피하려는 얇은 두께다 보니까 오른쪽 마이너스 회전을 살짝 이용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사이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 승부치기로 가게 되면 쿠드롱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집니다. 안으로 돌리기에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이 약간 모자랍니다. 네, 종이 한장 차이로 벗어납니다. 이 실수는 너무 큰 네, 데미지가 올수 있어요. 자, 안으로 돌아서 짧게 내려왔고 올라가는 각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렇죠. 자, 확률적으로 힘을 빼주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덜 빠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리뱅크가 만들어졌어요. 자, 2점짜리 쿠드롱 풀어냅니다. 이런 완벽한 확률의 뱅크샷은 절대 놓치지 않죠. 네. 자, 12대 8.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넉점 차. 쿠드롱의 타임아웃.
빨간색 공이 중앙에. 결국은 투뱅크 물입니다.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쿠드롱 선수. 걸렸고요. 아, 약간은 길게 벗어납니다. 쿠드롱. 자, 분명한 건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빠져버리면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내줬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이 오히려 살짝 또 넘어가는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 이거 득점이 됐으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뻔했죠, 장남구 선수. 자, 두께 컨트롤. 네. 완벽했어요. 자, 대회에서 코너를 향해서 진입. 빠질 데 없어요.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나머지 두 점. 자, 운영을 할 때도 하지만 과감함이 필요할 때 또 이런 자신감을 네. 보여주는 게 또 장남국 선수입니다. 네. 자, 13대 8. 자, 다시 한번 대회죠. 자, 이번에도 진행이 너무 좋죠. 자, 들어가면 자, 세 포인트. 장남국. 이거 풀어내면 승부치기. 자, 대회전 짧게 잘 노렸어요. 자, 그 정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야 돼요. 네. 자, 빨간색 코너로 내려와 있고요. 걸었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요. 키스는 피했죠. 자, 돌았고! 아, 돌아 나갑니다. 하하. 자, 이거 1점 면허인가요, 장남국 선수? 이거 하나를 풀지 못하고 남겨놨습니다. 아, 정말 아쉽죠. 이 한 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쿠드롱이 과연 얼만큼 따라붙을 수 있을지. 자, 내려옵니다. 자, 득점 가요. 보통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네. 해결하는데, 야, 얼마나 자신이 있는 샷이었으면. 네. 자, 이런 속도 맞춰내기가 쉽지 않은데 완벽합니다. 네, 회전. 아, 이거 점점 경기가 미국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대회전. 자, 앉아 있는 장남국 네. 선수도 긴장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이거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석점차. 자, 빠르게 올라타야 돼요. 걸어치기.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자, 자, 어떻게 될까요? 약간 모자람 진입이 됐습니다. 자, 석점. 자, 키스 때문에 걸어치는 두께가 어느 정도는 네. 두꺼워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너무 아. 두꺼웠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느려졌죠.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긴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14대 11 석점 차. 장남국 선수는 한 점만 풀어내면 되고요. 자, 원뱅크. 아, 이게 빠졌어요. 얇았어요. 네. 아하. 아, 두껍게 맞았어야지만 강한 네. 꺾임을 만들 수 있었죠. 굉장히 아쉬워. 아. 원뱅크 되돌려치기로 돌아나오는 각인데요. 아, 정말 이 승부처에서 1점 남기는 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장잔탄. 자, 밀리지 못했죠. 아. 자, 이제 장남국 네. 선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이 좀 좁게 형성이 됐고요. 풀질 못했습니다. 점점 자, 좀 압박을 받는 느낌이죠, 쿠드롱 선수도. 그렇죠. 자, 키스의 위험은 당연히 피해 놓겠죠. 옆돌리기. 자, 출발. 내려옵니다. 됐어요. 아, 대충만 드러냈어요. 세트 2대 2. 자, 결과는 이제 승부치로 이어집니다. 자,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에 쿠드롱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네. 자, 결국에는 승부치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3세트는 쿠드롱, 2-4세트는 장남국 선수가 가져가면서 세트 2대2가 됐습니다.